잡다한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먼지들이 많이 와서 여기 청소할 때 이제 힘들어지니까 여기 청소를 안 하게 되는 뭔가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여기는 좀 최소화해서 해야 되고 지금 이런 것처럼 너나 나나 규칙이 없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씩 던져줬는데 이제 얘네 이제 자리를 찾아주면서 공간 활용을 하면 된다고 했고 일단 이 책들이나 이런 것도 같은 걸 사서 맞아. 보내주면 되고 내 소중한 기타들은 여기 둘 거야. 저 정도의 취미는? 그리고 여기가 너무 노다지가 있지. 아까 설명해 주신 게 우리 물 같은 거 너무 많이 쟁여둘 필요 없이 그때그때 그때 와이프가 가가지고 운동 겸 사주면 된다 그래서 나 파는 거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 글러브를 이제 버려야지. 부부 싸움 할 때 맞아 우리 싸울 때 원래 쓰려고 그래 한 대씩 때리려고 그런 조리용 짐들을 여기다 주라고 하셨거든. 우리 허리를 또 숙여야 되니까 재배치를 대화를 좀 나눴나요? 네. 하나 팁을 드려주면은 이게 저희 집에 가져온 건데 네. 이게 주방에서 꽤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일단 이것도 높이 조절 되거든요. 네. 몰랐어. 이게 나중에 더러워지면 이걸 씻는 방법도 있고 그냥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네. 그대로 쓸 건데 여기 높이 조절이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렇게 꺼낸 다음에 네. 그 식용유도 그냥 바로 여기서 해도 될 것 네. 같거든요. 지금 이 위에 있으니까 식용유가 안 들어왔는데 네. 자를 거예요 이거. 네. 자른 다음에 이거 두고 여기다가 다른 거를 하나씩 넣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그러면은 이거를 청소할 필요는 없고 네. 여기다가 키친타올 하나 깔고 이게 원인되면 이거를 또 나중에 받을 때 네. 얘를 바꿔 쓰면 되거든요. 네. 그럼 청소하기 좀 편해지는 거죠. 얘만 바꾸면 되니까. 수납함을 사서 쓰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몸테크 하신다며요. 네. 재활용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세요. 나중에 제대로 된 수납함은 큰 집 이사 갈 때 그때 사세요. 근데 이거 스타벅스 건데 네. 뭐 이디야 그다음 다른 거랑 보면은 이 종이 두께도 다르고 좀 깊이 얇게 달라요. 네. 먹다가 이거는 우리 집에 더 잘 맞겠는데 싶은 걸 가져서 쓰기도 하고 집이 맞는 걸 찾으면 돼요. 네. 스타벅스는 좀 더 두껍고 커요. 여기 이제 다른 수납함을 넣을 수도 있겠죠. 이 아래쪽. 네. 많이 쓰는 거 위주로 넣어도 되나요? 많이 쓰는 거 위주 넣어야죠. 응. 네, 참기름. 다시 너 다시 더 많이 쓰잖아. 다시 더 너무 맛있죠. 밥할 때 철현미랑 현미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건 따로 할게요. 따로. 차라리 그 현미 이런 거는 이거 좀 벌레 취약할 수 있어서 네.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보관이 나. 네. 저런 것들. 네. 요것만 넣을 것만 하고 이제 얘를 빼서 냉장고 생각보다 많이 비어있잖아요. 네네. 현미 흑미 이것도 제가 이마트에서 밀키트 같은 거 먹으면 생각보다 용기가 괜찮거든요. 진짜 좋은데? 만져보실래요? 생각보다 튼튼해서 네. 이것도 재활용이 괜찮아요. 여분을 여기 둬도 되고요. 네. 안쪽에 보관하더라도 이게 빼서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또 덜 쓴 거 있으면은 이쪽에 보관하셔서 구별을 하면 돼요. 자주 쓰는 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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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청소도 하게 되면 여기를 네. 더 위주로 하면 되겠죠. 네네. 네. 일상에 재활용해서 쓰는 거 보여드리려고 요것만 좀 보여드린 거예요. 네네. 네. 간단하게. 그 다음에 얘 제자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공분이 편해야 돼요. 아니면은 여기는 어때? 아래쪽은 안 돼요. 아, 안 돼? 아래쪽은 보통 기타 용품 같은 거 많이 들어가고 이런 지퍼락 같은 거나 맞아요. 많이 들어가고 사실 위치는 이쪽이 제일 맞긴 하거든요. 맞아요. 여기 아니면 이 상부장이 맞긴 맞는데 저희가 이거 잔을 그 본집에서 다 가져왔는데 네. 거의 다 안 써요. 그냥 한 4개 정도? 아무리 본가에서 가져왔다 하더라도 내가 집에서 자주 안 쓰면 네.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맞아. 이 기회에 알면 컵 빼세요. 안 쓴다 싶은 거. 제 생각에는 그쪽에 컵이랑 저장용기 두고 네. 이런 식기 이런 거를 요 한쪽에 두고요. 여기를 저기 라면 메뉴 라면 있잖아요. 네. 라면이나 식료품을 두고 그러면은 라면을 먹더라도 여기서 바로 꺼내서 할 수 있잖아요. 아내분 혼자 있을 때 위에 라면 꺼내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게 동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맥주 잔 이거 뒤에 있다. 저거 두 개만 넣고 우리 그때
그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네. 신혼부부 때는 짝 안 맞는 거 굳이 안 가지고 있어도 돼요. 아~ 두 개 있으면 둘 다 좀 더 알맞게 잘 쓰거든요. 버려야겠다. 성품으로 가는 거라서. 저는 왜 이런 컵들을 자주 쓰니까 여기다 둘려고 그래요. 자주 쓰는 건 여기 둬도 돼요. 저도 자주 쓰는 거 네 개 정도는 바깥에 둬요. 물잔, 맥주잔 바깥에 있어요. 그래, 그렇게 두면 돼. 근데 이거 좀 뭔가 아깝지 않아? 여기 완전 새 거. 이건 새 거네요. 이것도 본가에서 누나가 쓰던 거. 이거는 네. 당근할까요? 당근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예 새 거라서. 이건 뭐지? 스톡스에 다? 제주도에서 언니랑 가신 거. 아, 이거 누나 보고 있나? 예뻐? 예뻐. 이거 스타벅스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누나가. 아, 신발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거 약간 핫초코 먹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녹차. 어, 귀엽다. 이거 보면 부자인 줄 알겠어. 이거는 그거일 거야. 어, 이것도 뭔 스타벅스네? 이것도 누나가 줘봐. 이것도 팔까? 어, 이것도 팔까? 이건 아예 거의 새 거 같은데. 와, 누나. 심지어 이절 뒤집은. 누나 보고 있죠? 누나. 짐이 쌓이는데 제일 큰 이유가 불필요한 소비예요. 아무리 정리해도 소비가 많으면 커버가 안 돼요. 아. 높이 대로 꽂아보실래요? 잘 세워지나? 접시 쓰는 거 나온 거니까. 있는 거 써야죠. 어, 접시를 그렇게 한쪽으로 두니까 밑에는 수비가 불편해서. 꺼내기 힘들잖아요. 네, 네, 맞아요. 층층이 쌓으면 안 돼요. 저 위에 라면이랑 이거 다 꺼내 보실래요? 네. 나 라면 먹는지 몰랐어. 너 라면 좋아해서 내가 여기다 넣는다. 못 먹게 하려고? 라면을 더 빼서 넣을까요? 그게 낫게. 네. 라면을 한 종류만 먹나 봐요. 아, 일단은 진라면 먹어요. 이게 또 스트레이더스를 가서 네. 이게 아. 싸더라고요. 그나마 좋아하는 거. 저는 신혼집에서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너무 대용량만 있어요. 맞아요. 하나 또 좀 더 깔끔하게 쓰는 방법 중 하나가 네. 여기 민문이잖아요. 네. 근데 접착제 거리 같은 게 있어요. 네. 라이터 할 때 그런 거라든지 또 그냥 접착 테이프실하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네. 바깥에 뭐 이런 거라든지 안에 수납되는 거라든지 조금 넣으면 네. 바깥에 조금 너저분해 보일 수 있는 걸 줄일 수 있죠. 좋은데요? 맞아. 자주 쓰는 거는 진짜 둘 수 있지만 네. 덜 쓰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걸 안에다 수납하면은 좀 더 깔끔해질 거예요. 이런 거 어디 적어놔야 될까? 네, 그런 거를 나중에 하고 적어도 돼요? 살 거 적자. 제가 최대한 그나마 저렴하게 돈 안 들어가는 거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굳이 네. 돈을 많이 쓸 필요는 없어서. 그러니까 자주 먹는 이거 여기 쓰시려고 한 거겠죠? 아! 그런가 보네. 아, 여기다 주고 물 빠지는 거 막. 아 근데 이게 살짝 싸지 안 맞는 거 사서 네. 일단 여기 두고 여기가 여기 두세요. 아 그래 여기 둘 필요는 없고. 오 잘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몇 시까지 생각하세요? 일단 저녁이라도 한 끼 꽤 하다 갈라 했어요. 어, 아, 괜찮아요. 네, 10시 전에만 되면 몇 시에 뭔가 일이 있어서. 그럼 10시 전에 가져도 와이프 와이프 있어요. 중간에 밥 한 끼 같이 하시죠. 네. 식사 하셔야 되니까. 아 이거 요거를 아. 아까 그 통에다 넣어야겠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 좀 뭔가 조금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오 좋아요 아이디어 좋아요. 역시? 역시 잘해? 잘하는데 또 진성 선장님이 또 칭찬을 잘 해주시네. 채찍도 해요. 성수님이 되게 좋아하실 거 같아. 나 진짜 형 편을 보고 감동을 먹었어. 아 그래요? 네. 그 방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서 어? 그 애기? 진짜 약간 저 좀 급 예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피발로 피발로 씨야 어이구 오 예쁘다. 오 그럼 이 남은 거를 이제 다른 데 네. 보관하면 되죠? 네. 와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가 저는 개인적으로 손도 너무 아래로 내려가서 아 쭉? 아니면 난 거기다 붙여야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의 의견. 저 같으면 이거 위치를 아예 바꿔야겠다. 저희 집 기준으로 보면은 물이 여기 있거나 여기 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컵이 멀잖아요. 네. 얘를 이쪽으로 당길 것 같아요. 아. 얘를 이리로 당기고
뒤집개나 국자는 어쨌든 내가 조리를 해야 되니까 얘가 이쪽으로 오고 그렇게 해서 얘 배치를 다시 바꾸면 좀 더 수익 편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는 뭐에 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알려드릴게요. 어, 네네. 이거 옮길 생각을 진짜 못했어. 동선을 편하게 해야 돼요. 진짜. 이게 행주거리인데, 네. 행주가 여러 가지 있는데, 네. 부직포 행주, 일단 면 행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몇 단으로 되어 있는 게, 그 몇 단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거 제일 많이 써요? 아, 손 닦을 때. 그 손 닦는 거, 이 앞에다가 걸어요. 여기가 아니라, 그럼 손 씻고 여기다 이렇게 물 닦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좋다. 네. 동선 이게 나을 거예요. 네네. 네. 귀여워. 아,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부직포 행주 정도는 더 하나 뒤에서 걸어도 되고요. 네. 네. 그 용도별 다르게 쓰면 되거든요. 네. 조금씩 동선이 나아졌죠? 네. 오, 깔끔해. 벌써 뭔가 깔끔하단 말이지. 오, 여기 뭔가 널찍한 것 같아. 하고, 손을 딱 여기다. 그죠? 좋다. 그리고 아까 부직포 행주가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주머니분들이 부동산 홍보 때문에 많이 쓰셔요. 많이 생기거든요. 쌓아놓지 말고 자주 쓰고, 그 다음에 그것도 어느 정도 좀 덜어졌다 싶을 때, 대청소할 때, 막, 이리저리 다 닦은 다음에 버리고, 새 거 쓰고, 회전율을 올리면 돼요. 이거 쓰세요? 썼어요. 썼어요. 저거를 그냥. 이거 나중에 이사 갈 때 쓸 거 아니에요? 응. 이사 갈 때 둬야 될 거를 나중에 한꺼번에 물건을 모아두시고, 일단 여기 둘 테니까, 네. 나중에 정리하다가 물건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안 쓰잖아요. 네. 이사 갈 때 둬야 될 거. 일단 여기 둘 테니까, 네. 밖에다가 굳이 둘 필요 없는 거죠. 네. 주방을 1차로 이 정도면 해도 될 것 같아요. 뭔가 눈앞에 없으면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네. 아까 아몬드랑 그 여유분 거기다 주세요. 대용량 여유분. 이게 아까 그 수납 그건데 네. 아. 눈에 보여야지 먹거든요. 네 맞아요. 두 분이 그래도 집안일에 대한 대화랑 조율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저희 대화로 사는 부분이요. 이것도 이런 여분을 네. 나중에 여기 장짜면은 네. 이런 데 들어가거나 할 거예요. 네. 사실 여기에는 안 두는 게 맞긴 해요. 여기 늘 쓰는 거랑 통일하고. 여기 있어. 요거는 음식 쓰레기 통이에요? 맞아요. 제가 잘못 싸서 하나 더 오고 있어요. 뚜껑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쓰레기통 쓰시고요. 얘를 치우세요. 아. 지금 약 쓰레기통 중복된 게 거의 두 개니까 네. 입구에다 굳이 두지 마시고 여기다가 일상 쓰레기를 쓰시고 넣고 좀 큼지막한 건 좀 베란다에서 하면 되잖아요, 네. 음식물 쓰레기통이 또 5개 올 거거든요. 여기 두실 거예요? 어디다 둬야 돼? 이렇게 번외용으로 이 정도 되는 게 올 거예요. 뚜껑 있는 걸로. 그러면은, 네. 저는 여기다 음식물 쓰레기통 두지 않거든요. 그냥 자주 버리세요. 반장님이, 네.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 여기 상온에 보관해도봤자 팔이 끼고 해가지고, 맞아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매출을 자주 해서 버리세요. 괜찮죠? 네. 버리라고 시켜요. 이거 박제가 되니까. 이거 누가 이렇게 많이? 엄마, 엄마. 어머니가 이거 써? 잠깐. 네. 제가 이걸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쌀통 할 만한 집이 혹시 있어요? 쌀 쓰는 할 만한 건 없어요. 이 정도 담아서 냉장고 보관하세요. 쌀을 냉장고? 네. 아니면 벌레 껴요. 팔굽혀펴기 하세요? 아 요즘 이게 안에 박아놓으니까 운동을 안 하는데 하려고요. 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너가 있을 때 안 해? 아 그냥 했잖아 여기서. 맞아 그냥 했었어요. 어, 그냥 하세요. 네. 그럴까요? 네. 나는 받은 자세. 네. 그냥. 근데 얘는 보니까 박아야 돼요. 네. 나는 완전 이상한 약간 짜잘한 취미 할 게 많네. 아, 다. 다 반장님 짐이에요. 어우씨. 집에 틴트를 해요? 했었는데, 네. 여기서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가 매트를 밑에다 둔 거거든요. 아, 그래. 아까 취미 기타밖에 없다며요. 아, 이거 같이 해야죠, 운동도. 나눔해. 나눔. 반장님 되게 짜잔한 취미가 엄청 많네. 메인 기타예요. 너 돈 안 쓴다고 했는데. 아, 다 옛날에 한때. 아, 그건 로션. 나는. 어?
로션. 아 그래? 근데 받았어요 선물을. 기타 가방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없어도 돼요? 하나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하나 뭐요? 그 친구가 비싸는데 저의 죄를 없앨게. 왜냐면 얘는 통기타용이고 네. 좀 달라가지고 얘는 없어도 돼요? 네 얘는 얘라에다 겸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버릴게. 저거 근데 다 뜯어졌다. 그러네. 이것도 버리라고. 잘 됐다. 쓸 가방들만 네. 나중에 여기 다시 재수납할 거예요. 네. 위치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네. 근데 캐리어가 큰 게 없네요. 집에. 본 집에. 저는 없고요. 나는 있어. 나중에 가져와야겠네요. 네. 오케이. 그것도 나중에 이쪽에 다 수납할 수 있게 할 테니까. 네. 나중에 가져오세요. 네. 네. 부모님한테 지금 다 빼야 되니까.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건강이요. 30년 동안 옷을 크게 정리해본 적 있어요? 많이 버렸는데도 계속 사이즈가 없어요. 저 이사 오면서도 버렸거든요. 옷이 사이즈밖에 없어요. 그냥 사니까. 꺼내시면서 네. 작년에 입었다. 네. 올해도 입을 것 같다. 네. 그러면 그 한쪽에 두시고 올해 안 입을 것 같고 낡았다. 마음에 안 든다. 네. 이쪽 옆에 두세요. 목도리도 여러 개 있으면은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건 몇 개만 하세요. 아마 목도리 다 안 맬 거거든요. 맞아요. 목도리 좋아하세요? 아니요. 그럼 거의 꼭 잡히네요. 이렇게 두 개만 봐요. 이거는. 너 이거 바지 입을래? 입어봤는데 나한테 너무 작아. 버리자. 응. 오케이, 오케이. 너 이거 입을래? 이건 너 입어? 입는 거 왜요? 티셔츠. 거의 한 번 입었어요. 아, 목티? 안 입어? 그럼 버려. 안 입을 거. 그러니까 내가 안 입는다고 해서 좀 와이프가 입진 않아요. 와이프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저 그 모자도 네. 자기 안 하는 거 나한테 다 줬어. 그것도 이거 진짜 한 번도 안 입었는데 너 입을래? 아니 왜 자꾸 와이프 입냐고. 나 안 맞지 않을까? 근데 이거 싸우려서 이거 막 다 묻을 거야. 아 그럼. 유행이 많이 지났다 싶은 것도 과감히 그냥 해도 돼요. 아무리 좀 멀쩡해도 이런 거는 해줬을까요? 입어도 되나요? 스타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너 그거 많이 입었잖아. 맞아 많이 입긴 했어. 목도리가 또 있네. 많이 입었다는 거는 좋아서 입었다는 건데 좋아서 입으면서 세탁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이거 세탁해서 한번 깨끗해지니 보실래요? 아 네 그럼 그거 네. 그래, 나 벌써 끝났어. 얘네만 살리기로 했어. 얘네만 살리기로 했어. 그걸 다시 거기 넣으세요. 예.